안녕하세요. 이 강좌는 글로벌 경제사라는 과목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세계 경제가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강좌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전 세계는 단일한 경제권으로의 통합력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상이한 지역 간의 교역과 교류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강좌는 산업혁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후 세계 경제가 통합과 이완을 반복한 역사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현대의 세계 경제가 어떤 구조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었는지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역사를 추적할 것입니다. 세계화가 언제 가속화되고 언제 후퇴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화의 가속과 감속을 낳은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려 합니다. 흔히들 경제사를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생각하시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경제사가 예상외로 재밌고 또한 유익한 학문이라는 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